지금까지 단 한 번도 예외가 없었듯이 대부분의 합격자는 우리 우상통 가족에서 배출될 것이다. 지향해 공부할 거 유쾌하고 상쾌하게 공부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통쾌하게 합격하자. 문제가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미리 예고해 드립니다. 실제 운영할 시간은 2,400 시간이에요. 최대한 제가 문제 스타일까지 분석을 해서 그런 문제 스타일로 만들어냈어요. 가장 중요한 건 합격자를 얼마나 배출해 왔느냐. 이것만 보면 강의 선택은 끝나는 거예요. 게리직은 대충 만들어진 컨텐츠들이 많아요. 바로 그러한 현상을 뭐라 그래요? 갈매기 털 풀어봤더니 패타고 되셨지요. 1 마이크로세컨드는 100만 분의 1초를 말한다. 메인 메모리로 무언가를 보내려면 반드시 뭘 거친다고요? 차량 번호, 소유주, 차종. 게리직 합격자 10명 중 8명이 저희 유상통 합격자입니다. 에이 설마 80% 합격자가 나올 수 있어? 아 여러분들 나중에 연수원에 가보시면 아시게 됩니다. 아니 평생 반 이런 것들 무슨 평생 게리직 준비만 하시렵니까?